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상역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36일 만에 솔랭에 등장한 페이커의 첫 픽은 아웃솔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감상해볼까요? 메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갱 타이밍이 불안한데요. 결국 망해버린 갱킹. 이런 디테일 너무 좋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빨갛게 더블킥. 무빙 뭔데? 이걸 살아간다고?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 더블 킬. 어느새 8000골이나 벌어진 게임.
반칙입니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빨간 팀이 내셔 남작을 처치다. 게임이 거의 비벼졌는데요. 오잉?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세진. 세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마무리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잘큰 킨드에게 녹아버리는 아우솔라. 대상역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